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오늘은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드론, 하늘과 물을 달릴 수 있는 드론과 하늘과 물과 땅을 달릴 수 있는 드론,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가져왔습니다. 오, 이렇게 드론으로 가지고 놀 수도 있고. 근데 드론으로 가지고 그러네. 파란색이 땅이네. 미안해. 파란색이 땅이야. 파란색이 땅이고. 재밌네. 오! 가자. 그리고 얘는 GPS가 없기 때문에 시선을 놓치면은 그 순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 이제 이 정도. 아. 이 제품들은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 구매 페이지는 더보기에 있으니까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테무에서 인기 있는 드론입니다. 구성품은 매우 간단합니다. 조종기 있고요. 조종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써져 있습니다. 정말 귀여운 드론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귀여운 드론. 그리고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제품과 드론과, 드론은 손바닥에 올려놔도 될 정도로 진짜 작은 드론이고요. 그냥 이렇게 접으면 접히는 드론입니다. 펼쳤다가 접혔다가 배터리와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소리는 안 나고 빛은 나고요. 조종기에 있는 전원을 연결하려면 건전지를 넣어야 되거든요. 요거를 열면 됩니다. 빼보면 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가져와 볼게요. AA 건전지 두 개를 껴주고요. 온 오프가 여기 있어요. 온. 야, 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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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귀엽습니다. 소리도 작고요. 가만히 있진 못하네요. 토이 드론들의 특징이죠. 꺾어서 여기다 올려놓고. 오. 나가서 해볼게요. 배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요거를 그냥 꽂아주면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LED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를 힘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지고 살짝 걸쳐주면은 이제 드론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켜놓은 상태에서 온으로 올리고 레버를 위아래로 하면은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종이 됩니다. 올려볼게요. 360도 카메라가 필요할 때가 됐어. 하나, 둘, 셋. 자, 다시 해볼게요. 비행. 전원을 켜고 위, 아래 연결됐어요. 연결됐으니까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오. 이렇게 드론으로 가지고 놀 수도 있고. 근데 드론으로 가지고 노는 거는 토이 드론 특징상, 토이 드론 특성, 되게 조용하다, 얘. 진짜 조용하죠? 요 앞에 있는데 소리가 안 들려. 토이 드론 특성상 매우 가만히 있질 못해요. 어느 쪽으로 흘러요. 이거를 조절을 해줘야 돼. 자, 착륙해 볼게요. 착륙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추락이야, 추락. 내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착륙한 다음에 시동이 꺼지고요. 이제 배에 연결해 볼게요. 배에 넣는 방법은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또 이렇게 살짝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게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장착이 됐어요. 뭔가 탁 걸린다는 느낌은 없고요. 그냥 쓱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기다 놓고 가자. 야야야, 아니야. 요거를 사용하려면은 고무줄로 묶던지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얘는 드론으로는 사용하지만 바닥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 이거를 물 위로 띄웠다가는 아마도 빠뜨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물 위로는 안 가도록 할게요. 제가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작은 드론이고 요 위에 고정이 안 된다는 게 하나의 단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드론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전원은 그냥 힘으로 빼면 됩니다. 힘으로 톡 빼시면은 빠지고요. 전원은 이렇게 빼놓으시면 되고 건전지는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빼보시면 조종기가 있고요. 충전할 수 있는 USB A 타입, 그리고 여분의 프로펠러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계속 있네요. 그리고 뭐 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게 있고요. 이번 드론은 제법 큽니다. 드론이 이렇게 있고요. 뒤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빼면은 빠지는 형식이고요. 이 밑에는 바닥이나 물 위를 달릴 때 필요한 거고, 피면은 드론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 굽혀주면은 바닥을 돌아다닐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 괜찮네요. 그리고 배터리도 그냥 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뭔가 좀 좋아 보입니다. 요거를 연결하면 전원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물 위를 달리면서 방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쉽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요 제품이 있는 거죠. 여기다 놓고 이렇게 빼주라고. 그러면 연결이 이렇게 쉽게 풀리가 됩니다. 여기 껴지는 부분을 빼주시면 돼요. 비행기 모드는 요 버튼을 눌러서 요 표시등이 빨간색이 되면은 비행기 모드.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가면은 전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어요. 오, 얘도 진짜 물가에 가서 가지고 놀면 되게 재밌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늘로 가볼게요. 하늘로 가려면은 요 뒤에 버튼을 눌러서 얘를 빼주시고요. 뒤쪽에 있는 날개를 B를 이렇게 앞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같이 나가서 비행 한번 해보시죠. 제품은 두 개가 같은 드론입니다.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비행 모드, 육지에서 다니는 호버 모드, 물 위에서 다니는 보트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배터리가 다른 제품하고 좀 다르게 조금 더 신경 쓴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눌러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전원을 그냥 키면은 플라이 모드,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드입니다. 위로, 아래로 하면은 연결이 됐고요. 이제 위로 하면은 이렇게 끝배기! 추락을 합니다. 왜 추락해? 왜? 야. 뒤에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그냥 돌아가요. 어렵지 않게 돌아가고, 돌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날개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딸깍거리는 소리는 안 나고 그냥 살포시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연결이 되고, 이 상태에서 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껐다가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키시면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요. 아까 전엔 파란불이었죠. 빨간불이 들어왔고 위, 아래 하면 연결이 됐고요. 이젠 땅바닥에서 돌아다니는 껐다가 오른쪽을 누르고 키면은 여기가 보트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라색으로 해놓고 위, 아래 연결됐어요. 보트 모드가 이게 맞아. 물에 한번 띄워볼게요. 근데 물에 띄우면은 돌아올 수 있니? 오, 물고기! 오, 물고기! 엄청 큰 물고기 있어요. 오, 깜짝아. 오, 물고기. 엄청 큰 물고기. 보여요? 보여? 저기 움직이고. 오. 보트 모드는 지금 보여드리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제가 얘를 가지고 물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다가 다시 집어서 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보트 모드는 못 쓸 것 같고요. 끄고 그냥 켜볼게요. 파란색. 파란색이 땅인가? 그러네. 파란색이 땅이네. 미안해. 파란색이 땅이야. 파란색이 땅이고. 어, 재밌네. 오! 가자. 나 운전 잘해. 오, 진짜. 오. 나 운전 잘해. 오, 큰일 날뻔했어. 파란색이 땅이에요, 파란색. 파란색이 땅이 그냥 켰을 때가 땅이고, 어쩐지 아까 전에 비행을 못했잖아요. 고장난 게 아니었네. 자, 여기에서 뒤에 버튼을 누르면은 이 몸통이랑 분리가 됩니다. 그냥은 안 되고 누르고 이렇게 빼면 빠져요. 이 상태에서 뒤에 날개를 똑바로 해주시고요. 껐다가 왼쪽을 누르고 켜주시면 빨간색이 됩니다. 빨간색. 그리고 위, 아래 연결이 됐고요. 이제 날라볼게요. 그러네. 야, 옆으로 흐르지 마. 무서워. 야. 잠깐.
아, 역시 토이 드론은 이게 센서 드론보다 토이 드론이 너무 있는 거 아시죠? 얘가 말을 안 들어. 이게 미세 조종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잘 비행을 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철권을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장님 여기 손이 안 눌려 발만 써서 이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얘가 옆으로 흐르면 흐르는 대로 잡고 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으로 잡는 건 좀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손으로 잡는 건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정말 재밌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껐다 켰을 때 모드를 결정한다는 거, 그거 알아놓으시면 되고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테무 드론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무에서 드론을 산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드론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테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드론을 보게 될 겁니다. 커다란 드론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엄청 커다라고 되게 가벼워요. 박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비행기 같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매우 심플해요. 지금 잠깐만, 어느 게 포장지고 어느 게 제품이죠? 아, 이거 이렇게 빼도 되나? 엄청 가볍습니다. 우와, 엄청 가벼워요.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아무튼 매우 가벼운 제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 조종기가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본품과 조종기, 그리고 USB A타입 충전기와 여분의 프로펠러 드라이버, 그리고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뜯기 위한 것인데 열어갖고 보도록 할게요. 프로펠러를 탈착할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탈착할 때. 그러면 우선 조종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옆에 버튼 두 개와 위아래, 우리가 FPV 조종할 때처럼 요게 스로틀이 풀려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아마도 FPV 비행하고 비슷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얘는 앞뒤가 안 움직이고 좌우만 됩니다. 한마디로 출력을 주고 좌우로만 움직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손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 갖고 되게 걱정이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빼니까 빠지고, 배터리가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되고, 요 두 개를 연결하면은 전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전원을 연결해 주시고요. 잘 연결됐으면은 요거를 다시 부셔질까봐 겁이 납니다. 살살 이렇게 앞에를 넣어 주시고 뒤에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눌러 주시면 폭 하고 들어가요. 안전하게 된 것 같고, 건전지를 연결해 볼게요. 건전지는 나사를 풀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리면 AA 타입이 4개가 들어가요. 뭔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쓰나?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전원 들어왔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버튼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얘가 버튼으로 눌러지거든요. 이걸 3초 동안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고속이 되고, 또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저속이 된다고 합니다. 전원을 누르고 이렇게 잡고 스로틀을 올리면은 이렇게 날아가고요. 좌우도 잘 움직입니다. 저속과 고속의 차이는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나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얘는 기체랑 참 티가 안 나. 조종기는 뒤쪽에 있거든요. 조종기 빼시고요. 여기 머리가 여기로 들어와 있거든요. 살짝 들어서 이렇게 빼시면은 빠집니다. 자, 준비됐고요. 얘는 배터리가 4개나 들어가요. 배터리 4개를 넣어주시고요. 기대된다. 자, 준비됐어요. 배터리를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배터리 충전해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요 뒤에를 그냥 이렇게 드시면 빠지고요. 요 앞에는 살짝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살짝 들어와서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은 고정이 된 거고요. 요 사이에 조금 눌러서
잘 들어갔나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전원 연결을 해주시고요. 선 정리 잘 해주시고 앞에를 먼저 넣어주시고 뒤에를 콕 눌러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가 됐어요. 요거 내려놓고요. 전원을 눌러주시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요 상태에서 위아래 연결됐어요. 삑삑 하면서 연결됐습니다. 어떻게 날라? 얘 오른쪽. 땅바닥을 굴러다니는 건 하겠어요. 그런데 나르는 거는 출력을 더 주면 나르려나? 아, 무서워. 한번 날라볼게요. 출력을 잔뜩 주면 오 떴어. 출력을 잔뜩 주면 오 떴어. 뜬다, 떠. 자. 아, 후진은 안 되는구나. 데리고 올게요. 조금 걱정은 되긴 하는데 비행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조금 걱정되는데. 저기 놓고 저쪽이 났어요. 출력을 최대로 줄게요. 출력을 최대로 줄게요. 재밌어. 재밌긴 한데 어떻게 돌아오지? 자, 착륙을 잘 해볼게요. 돌아서 출력을 낮추고. 출력을 낮추면 곤두박질 하거든요. 곤두박질 안 치도록. 아! 부딪혔다. 아이고, 깨졌다. 미안. 장난 아닌데요? 이거 애들 하라고 만든 거 맞아? 고정익이라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런 비행기랑 좀 느낌이 비슷했습니다. 부셔진 건 아니고요. 굉장히 가벼운 소재다 보니까 요 머리가 부딪히면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M모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력을 주면은 뒤로 바람이 세게 나오니까 이게 계속 위로 올라가요. 뒤집힐 정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출력을 줄여줘가지고 얘가 똑바로 부력으로 떠 있을 수 있도록,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떠 있을 수 있도록 적당한 힘으로 밀어주는 거. 요 적당한 힘, 요 적당한 힘으로 요렇게 밀어주고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 좌우 선에 요렇게 좌우로 해가지고 회전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죠. 모션 컨트롤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만 가게 돼 있고, 출력을 주면은 앞으로 위로 가고, 출력을 줄이면은 아래로 밑으로 가고, 요렇게 가는 거고, 좌로 가면은 요렇게 선회하고, 우로 가면은 요렇게 선회하고, 요렇게 비행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재밌긴 한데 어렵기도 하네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비행해 볼게요. 재밌네. 잘 되고 있니? 배터리도 얼마 없네. 아, 근데 저 우리 거위들이 무서워해서 더 해도 될까 모르겠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재밌네요, 이거.
출력을 주면 앞으로 가고 옆으로 해서 출력을 더 주면 위로 올라가고 출력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적당히 줘야 돼요. 그래서 옆으로 회전을 시키고 어렵다. 근데 정말 운전하는 재미가 있네요. 운전하는 재미. 우리가 M모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재밌어서거든요. 비행의 재미가. 얘도 비행이 되게 재밌습니다. 뭔가 성취감이 있네요. 아, 이거는 애들 게 아니라 어른 건데? 너무 재밌어요. 어른용이야. 나 이거 조금만 숙달되면은 무리로 착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GPS가 없기 때문에 시선을 놓치면은 그 순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 이젠 이 정도. 아. 너무 재밌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건데? 아들 주려고 샀다가 아들 주려고 샀다가 계속 내가 가지고 노는 그런 느낌인데? 너무 재밌어요. 신기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태무드론 2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류는 두 종류예요. 제품은 4개지만 오늘 이 소개시켜드린 드론들은 다 태무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링크는 다 달아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론에 관심이 있거나 드론을 구입하셨거나 드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태무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직선이 사게 바라 비밀 직선 밀바라던 드론 최종 업데이트 순서는 요새서 심플 김성 대치수라 15배 바로 해무적 셔틀 컴퓨터 시기 한통 콩고 나를 입과장 킬링 타임 국제공인 경영탄설 전투파주 원리불었던 SBS 사고 싶다 with stand with pills 캠핑 가는 거 재미보다 자유공원 150이 제트 형비로 철거 김성사 패밀리가 간다 홈스바 해서 like ace 나승 자키 컨클 YSYS SB home 조쩌고 여행 전하르나 수락 성금 사진 7천 Y 허수와 비통 블루 레드 러버 장배군 미키티 구독 바라 던던더 이성은 KB 채널 나이스 NSS 사키소 두강지 부부들 오는 바소 S타 이빌 백정준의 doing choice 다우 꿈을 담는 카메라 속감도 몸돌이 소소한 행복 나누기 잠전 할빛이 지직하에대 다이윤윤 허진 꿈물은 개구리 최고 스포 JFK 꿈치기 필요한 막걸리 김윤중 신승부 지난 5극 나록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와 개발 멋진 반항주지 동그라미 아지트 우기 미트 초의 여정 시간 없어 트랜시 헌터 전에 또 시큘림 주색마 토가라 란셋 아바바 김동국 윤승호 그대는 낭낭 무리 들사잡 TV 알프라곤 김립세 세운버홍 달가딘 호미표 박주봉 아이시스토 잡초 TV 흥장현 드루나 화성 도깨비 생다시 십자 자도낭자 TV IS 스토리드 택시 좁은 주말 벽지 예술가 공감을만 이정용 신원식 리아선 리스타 바나바라 카메라 들면 방패 산디아고 삼삼 율승 신호 사표 스케사랑 TV 촛불은 조언이에 그라차차 낚시바보 TV 주식회사 공간차고 이루미 유거 정응섭 미스터 주 DS 차이 양파치 버텨놓기 시카니 남별나라 공주 왕장 이베스케시 월박종염 오성 스튜디오 심파령 스트리 코스모스 괜찮니 못생긴 너 육지마도로스 지금은 호야 아빠 메가 저리 윙바디 티북인 투 어용댁 위동 캠핑 주연 명이 정서 오피쇼 남김진 철청주예 대상 아마르타 이체시켜 알바 이지스 파랭고래 이광호 하민 MV 뽕들이 최성 목서 광속경 출신 대장경의 교회 정제 허진돌이 데뷔 석균 박 대전 1급 빅마마 이치성 오한국 방방동 기능 살쇼 6원 5급 루프리치노 같아